아,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전달하겠다. 그러면 이 생각을 생각대로만 전달하면 그거는 시가 아니라 그냥 메시지만 되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는 이제 독자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는 새롭지가 않거든요. 그 메시지를 어떤 상황과 대상에 맞추어서 잘 감싸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제 예컨대 이런 시가 있어요. 모든 건 때가 있는 거다. 그때가 온 거다. 이때를 놓쳐선 안 된다. 만약 이런 것이 하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요 얘기만 하면 시가 죽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날것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떤 상황에 맞춰서 감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변비에 걸린 엄마 이야기를 앞에 배치를 하면, 엄마는 커피는 식으면 맛이 없다면서 커피를 들고 화장실로 갔다. 모든 게다 때가 있는 거다. 그때가 온 거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 메시지 자체는 생략된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가지만 앞에 변비에 걸린 엄마가 어떤 이제 기별을 받고 커피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잖아요. 이 웃긴 상황으로 이 메시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어린이든 어른에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대상과 상황에 잘 맞게 이제 실어서, 예, 상황과 대상에 맞게 실어서 이렇게 태워보낼 것인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건 항상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근데 이제 어떤 대상을 딱볼때그 메시지가 딱 떠오르면서 이 대상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면 그건 되게 자연스럽게 시로 갈 수가 있어요.